단어 암기 있어가지고는 아,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체인 리액션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아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 확장을 해서 이제 불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림 맞추기처럼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연관고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완전 모르는 거 있잖아. 까까통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는 게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나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내가 기존에 아는 것들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쓰나 알고 있었잖아. 그 사토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어휘를 불려 나갈 수 있단 말이지. 그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단어를 정복하는 두 번째 요령은 그 아는 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뭔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그 사케, 사카바, 이사카야 이렇게 우리 확장을 했잖아. 모르는 것도 아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을 붙여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유사한 걸로 파생이 되지. 파생한 단어를 늘려 나가서 어휘를 불리는 것. 이런 방법. 그리고 그거 물론 어느 한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방법들 모두 병행돼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기존에 익힌 단어들 가지고 문장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3단계를 세 가지 방향을 모두 다 진행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 같은 경우에 여기 분유민 스나자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 여기 보니까 돌석이 있어. 돌석이 조금 적어. 돌석이 적다는 거는 이제 아 돌이 깨진 가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념은 아 우리는 설탕을 보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전 사람들은 눈을 떠올렸고 하늘에서 내린 눈. 일본 사람들은 뭐야 모래를 생각했던 거지. 모래, 당, 사토. 사토는 사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저 응용 문제. 캔데. 사탕이라는 용어는 사실 못 들어봤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사탕이란 말, 캔데, 캔디. 그 말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게. 아! 아메. 아메가 있어, 아메. 진짜 쓰는 말이 또 있고, 아메가 있어. 아메 뭘까? 아메? 응, 아메 뭘까? 아메는 뒤밖에 모르는데. 아메는 아마이의 변형으로서, 그니까 단 거, 사탕에도 아메라는 말을 써.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어글리 코리안 얘기를 좀 해주자면은, 자 어글리 코리안 얘기 때문에 한국으로 30초간 얘기를 하면은 편의점 이제 거기 그 휴게 데스크에 사탕이 막 놓여 있길래 아 먹으러 갔다 온 거구나 막 먹었거든. 다음 날 일본 여자 점원 내 사탕 누가 다 먹었어? 개망신이었어. 나는 그냥 갖다 놓으면 다들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있어요. 아니더라고. 공용 책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용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 일본에는 공용이란 개념이 없대. 정말 팔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 뒤로 이 선생님 때문에 그 뒤로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 교대로 일하잖아. 음료 먹다 놔두고 가기도 하거든. 그 뒤로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써놓기 시작했어. 불신사회를 내가 만든 거야. 심지어 점장님마저도 점장 써놓고. 하여튼 공용이란 건 일본에 없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한테 공짜로 뭔가를 제공해 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돼, 일본에서. 그런 게 없어. 아무튼 쪽팔린 얘기 했고요. 아메를 의미해서 그때 와다시노 아메 다레가 덴보 그때 시바타노 그래 아메. 자 응용 문제 올리고당 뭐라고 할까? 자, 잘 했는데 일본인들은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 오리고토 돼 있습니다. 그대로 오리고토 그대로 당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즈 가루 어떻게 할까요? 치즈 가루. 치즈 아 가루가 뭐였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치즈 파우다. 아, 설마 있는데 치즈. 가루인 코나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음식 식재료는 파우다를 많이 씁니다. 다음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지금 많이 들어보는데. 나도 모르겠어. 단백질을 분해하면 나오는 결과물 아니냐?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대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아미노산은 아미노산 요거는 카타카나고 아우 어려워 미안해 아 보면 안 되는데 써보는 거는 산성한테 산성한테 산입니다. 산이라는 글자인 게 툴이야. 왜? 산미라 그러는데 결국 발효식품에서 순맛이 돌면서 시큼한 맛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술이 알코올 성분이 시큼하진 않지. 근데 그게 보통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술이 생겨나고 음식에서 발효해서 산도 일어나기 때문에 술주를 들어. 어? 아, 산을 이렇게 붙이니까. 아미노산. 아,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는 아미노산. 충분히 일본 개그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미노산 때 돈 나오고 고객상 됐을까? 그럴 수 있지. 지금 뭐 점점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 나와서 빼고 지금 뭐 차크 새끼료, 유카사이, 착색료, 유화제 넘어가고, 이건 좀 넘어가고. 자, 그럼 조금 쉬운 거 가겠습니다. 카이후고와 나르베크 하야쿠 오메시앙하리 구다사이. 카이후고와 나르베크 하야쿠 오메시앙하리 구다사이. 카이호고 뭡니까? 모르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카이호고 개봉이지 개봉 카이호고와 나르베크 하야크 그러니까 개봉 후에는 되도록 빨리 알려주고 뜬 얘기 중에는 한자로 한 번 더 써줘야 되겠다 그게 낫겠네 그럼 이제 또 알려주고 써주면 조금 효과가 좀 덜할 것 같아. 개봉, 카이호. 카이호. 아, 하나 또 문제가 있네. 개봉하고 해방도 카이호입니다. 카이호. 그 마법진 같은 거, 뭐 결계를 풀 때 카이호 쓰거든. 근데 개봉하고 뭐 해방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통하네. 카이호. 마루벤키? 카이후. 잠깐. 아, 나도 헷갈렸나. 카이호가 카이호 맞나? 나루베크 하야크. 내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헷갈린 것 같은데 봉이 호가 아닐 텐데 나로베크 하야쿠 선생님 틀렸습니다 카이호가 카이후입니다 좀 헷갈렸어요 여기 봉하다는 봉하는 호가 아니고 자 봉투는 후토입니다 후토 봉투는 후토 카이후고입니다 카이후고 해방은 카이후고 선생님도 틀렸는데 좀 구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카이후고
개봉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다음 조금 이제 업무적으로 나올 만한 단어들. 혼신노 유슈즈 앵교 혼신노 유슈즈 앵교 시요 오요비 친다요 긴지마스. 요즘 어렵지. 혼신노 유슈즈 앵교 시요 오요비 친다요 긴지마스. 친타이는 친타이. 다시 한번. 혼세인의 유시체 앵유시오 오요비 친타이요 긴지마스. 혼세인 뭘까? 혼세인. 혼. 세인. 세인. 어. 아 상품은. 자 상품은 맞긴 한데 상품은 쇼힝입니다. 제품. 어. 본 제품을. 유시체 앵유시오. 그런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가슴에 보여줘. 옛날에 요거는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중요한데 아, 요건 적어줘야 되겠네. 요 유야 유 수출입니다. 수출. 요건 유씨 할 때 요런 유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있어 있어. 유비할 때 유자 말고 어쨌든 수출은 나가는 건데 수레로 가 수레. 어. 물론 요새는 배가 더 많아서 조금 웃기게 돼버리는데 유시지. 어 수출. 그다음에 앵교. 영어. 그렇지. 시요 사용. 시요 사용이지. 오요비. 어. 친타이. 친타이. 진짜랑 상관없습니다. 친타이 임대입니다. 임대. 친타이요 긴지마스. 자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혼세인노 유시즈 앵교 시요 오요비 친타이요 긴지마스. 쉽지는 않을 거야.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선생님도 술술 말 안 해지는 것들을 골라서 적어놓은 거거든. 당시에 말이지. 그때 한창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어. 어. 아 근데 이게 단어 알고 있는 거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어 다르지. 그러니까 일본어가 이게 정복이 되려면은 어 어떤 뭐 조금 영어랑 조금 다르게 일본어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놓고 보면은 뭐 읽어지거나 이게 뭐 아니 쓸 줄 모르더라도 알겠거든. 근데 묶어서 이렇게 문장을 들어보면은 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듣다가 어, 무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 문맥 전체를 있잖아. 일본어를 하려면은 여기 어려운 낱말 들어간 거 있잖아. 요 문장을 요
용법 자체를 그냥 통째로 다 해야 돼. 아까 무키오 가에루? 어, 무키오 가에루. 가에루가 바꾼 다음에 전혀 안 떠오르고 그치. 돌아간다는 말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키오 가에루. 그 전체를 다 해야 돼. 이해되니? 왜 그러냐면은 일본어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음절 수가 적고 비슷한 게 많아. 그런 것들이 여러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디가 어디서 끊어져서 한 단어가 되는 건지도 모르게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본어에서는 우리 음절이 짧기 때문에 그 한 문장, 너다섯 단어 이거를 그냥 통암기를 해야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덜해.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명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랬잖아. 일본어는 명사도 따로 띄워놓으면 쉽지만은 집어넣어놓으면 하나도 안 들려. 너무 중요한 점을 발견했지. 특히 막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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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런 그냥 조사 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뭐라 하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아는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공부한 걸로는 안 들리는 게 정상이야. 왜냐면 한 단어 한 단어 내가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표현 자체를 전부 정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